살아가면서 수학적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과목을 보면은 내가 아이들이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어떻든 방송을 하거나 또 관심 있게 봐요. 한국의 수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왜 그렇게 자꾸 애들을 쉽게 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는지. 최근에 수학이 굉장히 뭐 무슨 뭐 순열조합도 안 가르치고 뭐 무슨 확률도 안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 순열조합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뒷얘기를 할 수가 그 없으니까. 뭐죠? 저 적분, 미적분은 어떻습니까? 미적분도 대부분의 내용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행렬이 사라졌고요. 행렬을 안 배우면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렬이 통째로 빠진 지는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근데 행렬이란 것이 n, 제가 기억하는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렬을 배워야 지금 뭐 AI나 이런 데서 로직 네. 구조나 그런 걸 이해할 수 대학교 있잖아요. 가면은 선형대 수학으로 가는데 예전에 2 곱하기 2짜리 행렬을 가지고 곱셈, 연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뭐 고등학교 수학에 뭐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초등이랑 중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특히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문제가 많구나.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지금 만든 채널에서 저는 단순하게 수학적인 재미로 시작을 하고 싶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공론화가 될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 채널이 좀 크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가 되면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래서 시험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첫 세대가 지금 고3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를 어른들이 아셔야 되는 게그 친구들이 고1 때 기초학력 평가에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2년 전에. 매년 새 학기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수학에서 10% 이상이 나온 첫 번째 기수예요. 지금 고3이. 근데 걔네들이 자유학기제 첫 기수거든요. 그 기초학력 평가라는 게 얼마나 쉬운 시험이냐면요. 생각하는 사고력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까지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걸 보러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학교 성적에서 중간 정도 실력만 되는 애들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초학력 평가가 미달이 나왔다? 그럼 걔네들은 제가 볼땐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던진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야 미달이 나와요. 근데 그게 10%를 넘어섰다는 거죠. 대단하네. 근데 그 전년도 애들이 7%, 8% 수준이었거든요. 확연하게 예, 무슨. 확연하게 갈렸어요. 그게 저는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진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자유학기제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제 학생들한테 제 첫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거든요. 내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자유학기제 안 없어지면 나 이민 가야 될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그 했었어요.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 예, 애들이. 저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중1 때 시험을 안 보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어떤 내용이냐 나오냐면 일단은 분수 다루는 유리수 계산이 나오고요. 1차 방정식 풀이가 나와요. 1차 방정식이면 사실 연산의 기본이잖아요. 1차 방정식을 못하는 애가 무슨 문제를 풀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원의 개념이 나와요. 원을 부채꼴로 바꾸고 부채꼴의 넓이, 둘레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애들이 원 넓이를 못 풀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험을 안 보니까 그게 중3 1학기 넘어가면 중3 2학기 넘어가면 삼각함수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중1 내용이 중요한 게 쌓였는데 거기서 시험을 안 보고 중2로 넘어가니까 그 나이 애들은 시험 안 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줄 알죠. 아니, 차라리 시험을 안볼 거면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중2로 미뤄주던지. 그래서 그때 내용을 중2 때 다질 수 있게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던지, 기본적으로. 중1 1차 방정식을 포기한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 자체를 용인하고 지금 5년 넘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부모들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제 채널에서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먼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서울대학교의 한 서울의 중앙지에 컴퓨터공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는데 지금 그 교육 행정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식이 어떻게 체계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 쭉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실력을 갖추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학교 때는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공격, 이 도전하는 게 있어야 그때 지식이 체계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업무만 해가지고는 그냥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지식이 체계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예, 그게 약간의 압력도 있고 약간의 긴장. 부담감도 있고 초조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지식이란 것이 이 압축을 통해서 축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력이란 게 나오냐. 토론인 걸 그걸 토론을 어떻게 하냐. 없는 지식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수학을 뭘 배우는지도 사실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얘기도 재밌게 서술하려고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를 좀 해둔 게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아직까지 좀 정리한 단계에 불과하긴 한데 나중에 제 채널에서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너무 많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한두 개 정도 가볍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내면은 되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수학잼 오늘 선생님 모셨으니까 아주 그냥 수학잼도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 사실 여기 오는 자리가 뭐 저도 사람인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도 하고 재밌었죠?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편가르기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그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르지 마시고 무턱대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해봐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정답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 제가 제 주장을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이 궁금한 거고 이런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거다. 저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자꾸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그냥 이 얘기가 공론화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야,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그 내보내면서 이제 수학잼에 가서 이미지 캐치를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마 전파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진심으로.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